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이승우 선수의 골을 돕고 본인이 골을 넣은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평소에 이승우 선수와의 관계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Yeah, very good. We hang out a lot of times outside training as well. You can see that on the pitch. Yeah, we're very close. He speaks good English. Also with Murielo, he has a good communication because of the language. So yeah, I'm very happy he signed for Suwon, and I hope on many more games like this. 칩샷으로 마무리합니다. 라스도 찔러주는 연결이 좋았지만 라스까지 이승우와 라스입니다. 라스 이어받았어요. 라스! 자, 이승우와 라스의 콤비 플레이가 좋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도 라스의 어시스트에 이승우 선수의 골. 다시 이승우가 빼냈습니다. 이승우 중앙쪽으로, 이승우 한 번 더. 하지만 찔러줍니다. 라스. 자, 라스의 이승우. 지금도 여기서 곧바로 도전을 해서 공을 뺏어냈거든요. 네. 직접 때릴 듯하다가 공간이 안 나고 다시 한 번. 자, 이승우가 1대1에서 자, 이승우의 오른발 올라갑니다. 자, 라스 쪽, 라스. 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본인이 직접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몸싸움에서 이겨내고 볼을 소유했던 라스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승우 선수입니다. 끝까지 볼을 따내고 밀어줍니다. 그리고 라스! 자, 지금 이승우 선수 사이 공간으로 살짝 들어가 있었고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공이 흘렀지만 거기서 더 밀고 들어가면서 지금 라스 선수에게 공간을 완전히 열어줬거든요. 네. 자, 여기서 끝까지 따라가는 이승우 선수의 이 볼에 대한 집념이 대단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공을 전환했고 마지막에 우반승 선수가 완벽하게 넘겼습니다. 아, 이건 완벽하게 넘겼어요. 이승우 선수의 시즌 6골. 라스의 어시스트가 나오면서 사실 오늘 라스 선수의 경기력은 좀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역시 이번에도 또 측면이 무너지는 김현 상품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측면에서 결국에는 박스 안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사실 실점 이전까지는 그래도 푸시가 김현 선수를 투입해서 라스 선수에게 어쨌든 공간을 지금 라스에 갔습니다. 라스! 델브리치가 지금은 발을 잘 갖다 대면서 공격을 어렵게 만들어줬고요. 바운드가 조금 높게 튀면서 수비가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도. 자, 라스에게! 라스! 들어갑니다! 이승우입니다! 이승우의 헤더 득점! 라스의 연결! 이승우의 마침표입니다. 1대0입니다! 이승우가 한번 멈춰놓고 라스가 뛰어들어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네, 이승우 선수가 잡아놓고 라스만 보고 있었어요. 네, 라스가 또 뛰어가는 공간에 정확하게 또 좋았고요.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멈춰왔고 기다렸죠. 들어가. 이제 들어가니까 올려줍니다. 들어가라고 순간. 자, 수비패스 라스 쪽. 수비패스 잘 찔러줬는데요. 두 명이 에어싸면서 장민규. 자, 다시 이승우가 들어갑니다. 이승우 킥의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승우가 라스를 봅니다. 라스 잘합니다. 자, 이승우 탑클래스 미드필더들의 아주 멋진 선택. 자, 라스! 오! 이한번! 좋은 패스예요. 자, 좋은 패스 이승우에게. 이승우 라스 쪽으로. 라스까지 잘 갔고요. 라스! 힘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입니다. 네. 자, 헤더를 떨어뜨립니다. 이승우. 자, 이승우가. 저희가 훈련 때도 그렇고 쉴 때도 라스 선수랑 같이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라스 선수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이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 이런 부분이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훈련 때도 맞춰보고 이제 경기 때에도 많은 경기를 같이 하면서 이 선수가 어떻게 볼을 차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워낙 패스를 너무나 잘 줘서 라스 선수한테 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박수를 또 쏴야겠습니다.